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 사진 이야기입니다. 정말 굶어 죽어가는 이 아이가 있고요. 고개조차 들지 못하죠. 자, 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자, 이 승하 시인의 이 사진 앞에서입니다. 현대인의 어떤 무관심을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부끄러움. 이승하, 이 사진 앞에서 해설. 술에 취해 음식을 개어내면서 만난 타임에 실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반짝 듭니다. 아이가 굶주려 죽어가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삶이 부끄럽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안 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자, 국어는 원리 이해와 본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시는 기아로 허약해진 어린 아이의 사진을 보고 썼습니다. 자, 시작 부분에는 피골이, 피부와 뼈가 상접한 서로 만난 어린 아이가 엎드려 있고 바짝 마른 손이 그 어린 아이를 붙잡고 있는 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련에서는 사진이 환기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현실과 식사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상황을 대비하여 종교적인 관심을 더 넓은 곳으로 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시행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대상의 범위도 인류, 인간, 나로 좁아지고 있는데 전쟁이나 정치적 상황 등으로 기아에 직면한 이들의 참상과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2연에서는 시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화자가 이 시를 쓰게 된 정황을 보여줍니다. 화자는 우연한 타임지의 사진을 보며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일상이 참혹한 상황을 겪는 이들에게는 폭력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살아온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독자의 반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게 살면서 타인에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반성을 보여주는 이승하 시인의 이 사진 앞에서 해설입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 바짝 마른 손이 고개도 지탱하지 못하는 아이를 잡고 있는 이 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식사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인류의 죄에서 눈을 돌리는 죄악을 향한 인류의 금세기 죄악을 향한 인류의 호의호식을 향한 인간의 증오심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시행이 점점 짧아지면서 나로 이어지죠. 소말리아 한 어린이의 오체투지의 예가 나를 어렵게 했다. 자정 넘어 취한 채 귀가하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식물을 개운 내가 우연히 펼친 타임지의 사진. 이 까만 생명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자, 이 타임지의 사진이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엄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마의 손도 말랐죠. 아이는 피골이 상접한 채로 있고 고개도 조차 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타임지에 실린 소말리아 어린이 사진. 자,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이 아이는 아까 사진 속의 아이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교인은 오늘 먹을 것이 있어서 좋다고 기도하고 있죠.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교인은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이 시는 을 향한이 반복되면서 비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에서 눈을 돌리는 죄악을 향한, 자, 인류의 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생기게 한 죄죠. 자, 이 죄에서 눈을 돌리게 한다. 그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죠. 인류의 금세기 죄악을 향한, 자, 인류의 금세기 죄악은 나만 생각하고, 즉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호의호식을 향한, 인간의 증오심을 향한, 자, 인간의 죄악의 원인이 바로 이런 거겠죠. 인간의 증오심이겠죠. 자, 이제 인간에서 우리들로 축소가 됩니다. 우리들을 향한, 자, 우리들은 타인의 삶에 무관심한 존재고요. 나를 향한, 이제 인류에서 인간, 우리들에서 나로 점점 축소가 되죠. 이것도 시행별을 점점 짧게 함으로써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범위가 인류, 인간, 나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점층법과 열거법의 적절한 사용과 점점 짧아지는 행배열을 통해 나에게 집중하여 자기 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타인에 대한 무관심의 시작은 바로 자기 반성이라는 반성을 통해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의 한계는 환기하는 메시지, 환기는 부른다는 뜻이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인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소말리아, 이제 시행이 길어지겠죠. 한 어린이의 오체투지의 예가, 오체투지는 몸의 다섯 부분을 닿게 하는 절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인사법입니다. 자, 여기서는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나를 얼어붙게 했다. 자, 헐벗고 굶주린 이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충격과 반성을 나를 얼어붙게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시행의 길이가 앞행과는 달리 점점 길어지죠. 자정 넘어 취한 채 귀가하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식물을 개운. 자, 굶주린 아이와 대조되는 화자의 풍족하고 방탕한 모습이죠. 내가 우연히 펼친 타임즈의 사진. 자, 이 타임즈의 사진을 보고 내가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죠. 이 까만 생명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자, 이 까만 생명은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음식물을 토하고 있으니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뜻이겠죠. 자, 굶주린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살아온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완결의 표현으로 독자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끝나면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미완결의 표현으로 독자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참회입니다. 자,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상징적이고 또 고발적이고 참여적이고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참여적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성적이고요. 주제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비판, 또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어떤 필요성이죠. 이게 사실 필요한데, 그죠? 자, 특징,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시각적 효과와 시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굶주린 아이의 기진맥진한 자세와 술에 취해 음식을 개어내는 화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종결 의미를 사용하지 않고 행을 짧게 배열하여 점층적 비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시행의 배열을 시각화하여, 이렇지 않습니까? 길고 짧고 짧아지다가 그 다음에서는 짧고 길고 길고 길어지고 있죠. 점층적인 비판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을향안을 반복하여 비판을 끌어내고 있고요. 점층법 반복법을 사용하면서 점점 화자 자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뭐 독해 지문에도 그렇고 문학 지문에도 반드시 이런 문제 나오죠. 이 보기를 참고하라는 것은 이걸 보기를 기준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기준, 밖에서 주어진 기준, 작품 속이 아니라 밖의 기준에 따른 작품 감상이라고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넘치는 사회에 사는 현대인은 지구 저편의 전쟁이나 정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무뎌진 채로 일상을 살아간다. 사진은 고통받는 타인의 모습을 강렬한 인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진을 접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이로 인해 그동안 타인에게 무관심했던 태도에 대해 반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반성은 우리들에게 윤리적 반응이나 연대를 요청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한다. 자, 인류의 죄에서 눈돌린 죄악이라는 표현을 통해 물질적 풍요 속에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일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볼수 있군. 인류에서 우리나라로 범위가 좁혀지는 것을 통해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공동체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군.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인간에 대한 무관심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반성을 통해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체 토지의 예가 화자를 얼어붙게 했다는 표현을 통해 지구 저편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사진으로 대면하면서 화자가 경험한 정신적 충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타임지의 사진 속 인물의 처절한 모습과 취한 채 귀가하다 음식물을 개우는 모습의 대비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풍요로운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을 떠올릴 수 있군. 자, 나는 도대체 무엇을? 이라는 미완결의 시행으로 시상을 종결한 것에서 사진 속 이미지가 불러일으키는 연대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을 볼수 있군.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자, 90 머리 없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 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오늘 이승아 시인의 이 사진 앞에 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